대구 달수병 김명판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이 되시면 관행위에서 선관 위원장이 되시죠? 뭐 후순 절차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행위를 뭐 대접시켜 될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결국은 법의 최종 해석권자라 볼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 이걸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자가 그 후보를 자기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선거 공보물이 있습니다. 예. 자,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공보물이 나가도록 하는데 이 선거 공보물 내용에 허위사실이 적었다, 허위사실이 인지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관위에서. 허위사실이라면은 그에 대해서 당연히 선관위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은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일반적인 이제 논리는 선관위에서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된 요건을 갖추었느냐라 확인하고 발송할 뿐이지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런데 후보 측에 있다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PPT 한번 보시죠. 지난 대선 때 하나의 그 공보물에 적혀있는 소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인데 저기에 보게 되면은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도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서 알려줬는데 결국 그게 검사 자칭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폈는데 저것은 법원의 1심과 대법원 판결과에 전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팩트거든요. 그게 법원의 판결에는 이것은 공모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왔습니다. 저기 나가니까 저 담당 PD가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같이 된 데서 분노해서 이재명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알고 있나요? 뭐 대충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선거인단에서도 이거는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 선관위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쭉 논리를 펴입니다. 이런 뭐 맞는 것 같지도 보이지만 명백한 그 판결문하고 대비해 봤을 때 명백한 허위사실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걸 판단을 했는지 이게 이제 의심스럽고 여기에 따라서 추후로 따라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법률지원단에서도 정식으로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하고 이 문제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께서 이번에 인천 계양을 또 출마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소명서에 똑같은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당장 우리 의원님이 가시게 되면은 그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텐데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하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심층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공보물 지도 단계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팩트에 그렇게 논쟁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서 안 하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우리 후보자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이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온다면은 뭐 위원님들 중요한 의원님들께서 그 우려를 느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본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많은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 오전에 그 위원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은 이 장애인들이 지금 사전투표 때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투표할 때 이 자기는 직접적으로 그 얘도 2층이나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리버트 없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분이 투표는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예, 예. 의심스러워하고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지정하는 사람하고 거기 투표 종사자가 예. 같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그런 자 식의 법안을 발행이 있습니다. 예, 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은 의미 있죠. 알겠습니다. 예.